안녕하세요. 홍천 그루터기입니다. 오늘의 7월 20일 지금 이제 장마도 끝나고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강원도 이 홍천 지역에는 찰 옥수수가 지금 한창 수확이고요. 근데 오늘 논에 나온 것은 제가 이 논농사 벼 그러니까 이삿걸음 주는 시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이삿걸음은 이제 모내기 하고 나서 약 한 60일에서 70일 정도에 이렇게 주는데요. 너무 일찍 주게 되면은 또 벼가 뭐 쓰러지거나 뭐 그렇고요. 또 너무 늦게 주면은 밥맛이 없고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질소질이 많게 되면은 또 이 미질이 좀 이제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삿걸음 주는 시기를 옛날 어른들한테 배운 것은 요 벼 포기를 하나 뽑아 봅니다. 이렇게 뽑아 보면은 여기에 마디가 또 하나 생깁니다. 마디가 생기는데 요게 이제 요 끝에 있는 거하고 약간 올라온 듯 해가지고 한 5에서 10mm 정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마디가 그때가 이삿걸음 중이네. 지금 요 보면은 여기 움푹 들어간 게 여기가 벼 마디거든요. 벼 마디. 그래서 한번 까보겠습니다. 요 까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벼 마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벼 마디. 지금 아유. 요게 지금 벼 마디거든요. 지금 이제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데 요게 이제 벼 이삭이 지금 올라 여기 제 손톱 있는데 요 부위가 지금 벼 마디가 지금 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요 벼 마디가 있을 때 요 마디에서부터 이제 이삭이 쫙 올라오거든요. 그리고 그때가 이제 이삿걸음 주는 시기고요. 가지걸음 같은 경우는 이제 300평당 요소 비료를 한 반포 그러니까 한 10kg 정도 주는데요. 가지걸음은 아니 이삿걸음은 300평당 NK 비료를 20kg 그러니까 한 포 정도 뿌립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600평 한 단지라 그러는데 600평이기 때문에 NK 비료를 두 포를 여기다 뿌려줍니다. 그러니까 뿌릴 때도 보면은 이렇게 약간 거뭇거뭇하거나 뭐 그런 데는 약간 덜 뿌리고 또 저쪽 건너편에 약간 이제 누런 부위 고기는 좀 많이 뿌려서 그러다 보면 이제 거의 이제 평탄하게 이렇게 이제 가꿔지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 동네는 이제 벼 이삿걸음 주는 시기가 찰옥수수 수확철하고 아주 겹칩니다. 그래서 찰옥수수 수확이 끝나자마자 이제 이삿걸음을 주게 되면은 약 한 모내기 후 한 약 70일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제 70일 정도에 주는 게 또 밥맛도 좋고 그렇다고 합니다. 70일 정도. 60일에서 70일인데 어디에 보면은 70일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한 7월 한 25일 그 정도 돼서 저희는 NK 비료를 300평당 20kg씩 이렇게 줄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소나기가 올라고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벼 이삿걸음 주는 시기 벼 모내기 후에 약 60일에서 70일 그 정도에 이렇게 이삿걸음을 주는데 300평당 NK 비료를 한포 20kg를 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